진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체험적으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는 의심 없이 그 사람과 하나 된 마음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분이 믿음의 사람이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계속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고백은 그게 아니라 하나 된 마음. 이미 의심 없이 신뢰하고 있는 상태. 당신의 존재를 나는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고 신뢰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신뢰감을 갖고 있는 상태. 그게 진짜 믿음인데 여기에 도달하기가 아주 사실은 어려운 것처럼 돼버려서 가짜 믿음이 대용품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다고 그냥 고백을 계속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은 비행기가 날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비행기가 날지 못하고 활주로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격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고백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뭘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을 실천한다? 그런 행위도 아닌 거예요. 혼자 막 믿음이라는 실천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아까 그 행위의 구원은 안 된다. 실천하면 안 된다. 노력하면 안 된다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얘기가. 그 행위의 구원이 문제 있다는 건 율법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행위의 구원을 비판할 때 철저히 그 행위의 핵심은요. 할례. 유대인들의 특정 율법.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할례. 대표적으로. 늘 할례 예를 들어요. 할례랑 음식. 유대인들이 그 음식 가리는 거, 금식하는 거, 그거랑 할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그 행위의 구원에 대한 비판은 사도 바울의 그거밖에 없어요. 할례. 그 남자애들 그 포경 수술하는 거. 그거랑 특정 음식 안 먹고 그 단식을 하거나 금식을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남하고 시비 붙는 거. 나는 이걸 안 먹어야만 천국 간다고 믿는 거. 음식 조절에 관한 집착. 어떤 그런 신체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집착. 그거를 비판하는 거지 양심에서 나온 실천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믿음도 실천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실천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믿으려고. 근데 올바른 노력이 아니면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믿을 거냐는 심각한 문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강의 잠깐 해도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하고 막 욕을 하는 것처럼 막 느끼실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애정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7년간 불교에 대해서는 정말 애정 어린 비판을 제가 하도 해서 이제는 기독교도 좀 기독교만 내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건 너무 이건 치우친 거 아닌가 내 마음이 그래서 한번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비판을 계속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죽어야 끝나지 할 정도로 제가 애정 어린 예수님도 애정 어린 비판을 막 하시다가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원래 이 양심적으로 산다는 거는 꼭 막 욕을 계속 하자는 게 아니라 지켜보다 상대방이 잘못될 것 같으면 얘기해주고 그런 게 양심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천국 갈 걸로 믿고 엄청난 시간과 정력과 그걸 돈을 투자하셔서 요즘 돈이 생명입니다. 돈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귀한 거를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그 천국 가고 더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물이 결국 사기당하는 거고 영적으로 착취당하는 거고 물적으로도 착취당하고 그런 결론이 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제가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똑같이 저도 예수님 제자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인데 무슨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도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현상을 보고 한마디 안 하면 그것도 양심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일 뿐이에요. 저거 교회 안 나가는 애인데 왜 자꾸 이렇게 비방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즘 그 유튜브 들으면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쓰시더만요. 가나안 성도 아시는 분 아시는 가나안 성도 반대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대충 추산이 100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서 안 나가요.
가면 목사님 얘기 못 듣겠고 내가 교회를 나가면 그 시간과 그 정력과 내 재능을 착취당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왜냐하면 특히 청년들은 교회에서 착취하려고 덤벼요. 일꾼으로만 쓰려고 해요. 명분을 대면서. 안 나갑니다. 안 나갔더니 삶이 되게 풍요로워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교회 나가지 마라. 이게 성령의 소리였던 거잖아요. 안 나갔는데 더 올바른 사람이 되고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면. 이런 모순 속에서 답을 못 찾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고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교회는 아닌 것 같아.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서 못 나가고 있는 걸 나갈 생각도 없는 분이 한 100만 돼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교회 목사님들이 막 대책하는 대책회의하는 그런 유튜브 저도 봤는데 유튜브 보시면 되죠. 일요일 날 제 유튜브 보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답을 저는 답을 바로 드립니다. 뭐 이렇게 살아보세요도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 붕 되시면 되잖아요. 성령이 막 깨어나시면 되죠. 그러면 저는요 이런 고민도 다 이런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네 마네 뭐 절에 가네 교회 가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께 그럴 시간에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재밌게 사세요. 그런 쓸데없는 고민할 시간에 그 도움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고민들이에요. 저런 고민까지 하다니 기특하다가 아니라 쟤들은 영 답이 안 나오네. 왜? 선명하거든요. 모든 성인들의 말씀은 선명하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래요. 믿으래요. 하나님한테 몰입하래요. 제발. 몰입한다는 건 다른 걸 다 버리고 거기에 집중해 주는 겁니다. 진짜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좀 내려놓고 그쪽에 좀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야 너는 영어만 잘하면 돼. 그럴 때 뭐 영어 왜 다 버리라는 겁니까? 영어에다가 좀 올인해 보라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올인하면요. 기적이 일어나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정말 간단해요. 성령에 올인해봐. 기적이 일어나. 성령이 뭔데요? I am이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단어예요. I am, I am. 영어로 하신 건 아니지만. 나, 나. 나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나가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나라는 게. 나는 나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름 표명하실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당시에. 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자꾸 나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자꾸 들먹이면서 자기를 설명하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I am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나는 있었다. 오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자기 하느님이란 얘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아브라함 이전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화내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자꾸 들먹이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나는 현존했다.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힌트를 주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신. 그대들이 I am을 알 것이다. 나중에 그대들이 나의 현존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서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럼 결국 그 얘기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너희가. 너희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구원받네, 어떻게 하면 구원받네, 뭐 할례를 해야 구원받네, 너희들이 인간적인 꾀로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가면 무용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양심을 실천하고 살면 끝. 요 얘기밖에 안 해주셨어요. 그게 부풀어져서 지금 수많은 의식과 전례와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어떤 전례, 어떤 의식 따르냐에 따라 또 교파가 나뉘어가지고 또 교리 싸움하고. 제가 볼 때 다 뻘짓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게 아깝다는 걸 안 사람들이 사실은 더 성령의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은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오히려 자명한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 절에 안 나가는 게 자명해요. 왜? 절에다 시주 내면 뭐합니까? 그때 룸사롱 주인이셨나요? 그분의 그 명언. 부인분이 해인사에다 자꾸 시주한다고. 그래서 부인분한테 그랬대요. 하르지 마라. 그 돈 나한테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주하고 있는 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사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스님이 그런 건 나도 알지만 부처님 보고 돈 낸다. 나 그 교회에 나가면 그 목사 이상한 거 아는데 예수님 보고 다닌다.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버티고. 저는 그러지 마시라는. 그렇게 버틴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교회라는 거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인데 이미 교회가 아닌데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노력을 해도 그게 나아지겠냐는 거죠.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럼 교회인들은 이분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그분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일요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파가 돼 있어요. 자기도 답이 없으면서. 이렇게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깨어서 다 내려놓고 한번 보자고요. 저는 성령 안에서 다 내려놓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올인하려면 그런 거 하고 있어야죠. 성령 안에서 다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의심 없는 마음 상태에서 진짜 사랑에 맞고 양심에 맞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하자는 거죠. 그거 하기에도 내 시간은 빠듯해요. 여러분 수명이 무한정이 아닙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써야 돼요. 이때 그런 뻘 생각, 뻘짓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지금 망상 부릴 시간이 없어요. 자명하게 나한테 주어진 답 지금 하기도, 실천하기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 망상 부릴 시간에 모든 수고와 그런 번뇌를 예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또 예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거를 사도 바울이 너무 정리를 잘해준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행위예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감사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쁘십니까? 성령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성령이 계속 흐르십니까? 성령으로부터 벗어났으면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24시간 유지되면 제일 좋죠. 근데 그 말은 일반인한테 그 말 할 때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튕기면 다시 접속하고. 인터넷은 튕기면 난리 나요. 스마트폰 뭐 인터넷 끊기면 난리 나실 분들이 성령하고 교신이 끊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잘 살아요. 성령 안 볼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성령을 그 부모님처럼 생각하세요. 부모님 나가면 뭐 파티가 벌어지죠. 부모님 돌아오시면 침울해지고. 이제 공부나 하자.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 오시면 공부나 하자. 이렇게 나가시면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지 말자.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돼야 된다. 이게 신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지키자. 아, 계속 진도해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자꾸 영감을 주시는데 멈추겠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5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참여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노력할 게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짜증나서 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참여를 원했어요. 믿음도 참여고 진리의 인식도 참여고 진리의 실천도 참여고 다 참여입니다. 모든 일은 인간이 참여해야만 돼요. 인간의 참여는 단 어디까지나 성령의 역사를 돕는 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의 참여가 문제인 거지 인간이 노력하면 안 돼. 행위로 구원 못 받아. 율법 해봤자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는 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반쪽은 뭐죠? 인간이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되는, 제대로 된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예수님과 성령이 인류를 알아서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다면요. 인류는 얼마나 더 개판이 되겠습니까? 그거 믿고. 이게 일단 뭐가 문제죠? 왜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왜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분들 말이 맞다면 우리가 타락을 하려고 해도 타락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자, 진짜 그분들 말대로 성령이 모두 구원에 이르게 우리를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가 타락할 수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타락을 했는데 언젠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말을 짓거릴 수가 없어야 된다고요. 애초에 성령이 진짜로 우리 알아서 예정된 자들만이라도, 저는 예정된 자들만이라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면요, 예정된 자들, 최소한 교회 다니는 자들만이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이요 죄 못 짓게 막아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현재까지. 따라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현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정자가 아니거나 공부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현재 교인들이 예정자가 아니거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 못해서 개독교로 불리는 이 마당에 언제까지 타락을 더 두고 보실 건가요, 성령이? 뭐 잘못됐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요. 철저히 노력이에요. 믿어라, 깨어나라, 성실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다 명령이에요. 이거 하라고.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성령이 도와줄게 하자는 거예요. 도와줄게 하자.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도와주면서 하자는데도 안 하면서 우리가 성령은 왜 우리를 이렇게 타락된 채로 방치하시나라고 말한다면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습니다. 거의 정신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될 부분 같아요.